자박자박 해서 오니까 술 한 잔 요리도록 하고요. 9시 3시 12시 플레이로 광어를 초장에 찍어? 이렇게 입고 나가면 쪽팔릴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진짜 좋아요. 더 옷을 뭔가 더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좀 비도 오고 자박자박 비도 오니까 술 한 잔 기울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도 집에 뭐 맥주나 음료수나 먹을 거 있으면은 같이 마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시켰냐면 제가 좋아하는 것만 시켰습니다. 자, 일단은 쇠주 회입니다. 다이어트는 언제 끝내셨나요? 아니,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시작을 안 했는데 이거는 가라아기예요. 9시 3시 12시 토네이로. 이게 딱 시작이 좋으면 술이 달다. 짠. 이거 어디쯤 먹는 거예요? 제가 회알못이라 가지고. 왜냐면은 여러분들 제가 먹방 가끔 보는데 이런 거 잘못 찍잖아요? 개고픈 물고. 광어를 초장에 찍어? 뭐. 뭐 사람들이 그러던데? 겨울님 옛날 DM으로 신세한탄하며 정말 힘들다고 했었는데 아주 진심을 담아 장문으로 위로해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힘 입고 하는 일이 잘 풀렸었어요. 아 그래요? 아 이렇게 미담 얘기하지 말라니까. 그럼 미담 같은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미담은 얘기하지 마세요. 겨울이 형 저번에 망원시장 앞에서 춥다고 하니 입고 있는 티셔츠를 벗으시고 알몸으로 하셨는데 감사히 따뜻하게 잘 갈갔습니다. 아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니까. 춥다 근데 그럼 어떡해. 형 저 어제 저녁 했어요. 라이브 보는 거 오랜만. 너 그거 괜히? 햄토리니? 자유교식판에 햄토리니? 너 저녁 했으면 큰일 난 거야 인마. 너 인마 야 한 잔 받아. 어제 뭐 축하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이제 얼른 공부하고 얼른 취업해가지고 사회의 일원이 되어진 마. 맞았네. 올해부터 예비군 간다고? 나 민방이야 마. 저 MBTI 그거죠. INFP. 근데 그런 거 같아요. 일을 할 때는 ENFP가 되는 거 같고 평소에 저로 돌아가면 INFP가 되는 거 같아요. 이게 직업 특성상의 선택인 거 같아요. 원래는 INFP가 맞는데 전복은 초장 맞죠? 근데 옛날에 방송했을 때 난 원래 뭐든지 젓가락으로 먹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젓가락으로 치킨 먹으니까 애들이 젓가락으로 치킨을 먹어! 그 저는 생긴 거랑 다르게 피자도 포크랑 나이프로 먹는 거 좋아해요. 그 뜨거워요 피자가. 그래서 그냥 그렇게 먹는 게 좋아요. 아이 아이 햄버거는 내가 한 손으로 쥐어서 입에다가 넣어서 야무지게 그 빵부터 시작해서 양상추, 케첩, 마요네즈, 치즈, 패티, 밑빵까지 먹을 수 있는 크기면 이렇게 먹고요. 그게 아닌데 아 햄버거는 씨발 손으로 먹어야 하냐면 수제버거인데 막 이렇게 쌓여있는데 이걸 꾹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먹는다? 저는 그거 오버로 생각해요. 형 할머니가 초장이랑 간장 섞어먹으면 맛있대. 너 할머니라고 해서 한 거야. 할머님이 맛있다고 하니까 할머님의 말을 거스를 순 없잖아. 모두가 다 숨죽이고 있죠? 불화라고? 어? 불화 맞는데? 개불화네? 존나 맛없어요? 진짜 폐할머신데 형같이 옷 입은 거 보면 아무나 죽을 그대로 입고 나가서 쪽팔릴 것 같다고. 이렇게 입고 나가면 쪽팔릴 것 같다는 얘기죠? 일단 그게 존재해요. 전제 조건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술 한 잔 먹고 할게요. 아니 말 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어요. 제가 확실한 저의 주관이 있는데 첫 번째 지역적으로 다릅니다. 저는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고 이제 망원동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홍대가 단순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온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홍대 하면은 사실 힙합의 성지잖아요. 그렇죠? 네, 뭐 지금 압구정에 뭐 힙합 더 잘 트는 데도 있고 뭐 한남에도 있고 가로수길에도 있고 이태원에도 있지만 어디서부터 파생됐냐는 홍대가 맞아요. 근데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사는 애들이 다소 없으면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일반적이고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 주변에는 다 이런 새끼들 뿐이에요. 네, 그거 그 차이에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터디 카페를 가시거나 뭐 아니면 뭐 PC방을 가신다던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니면 좀 쪽팔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주변에 싹 다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지역이 가장 클 것이고요. 막 나는 집 앞에만 나가도 막 개인 카페들 막 있고 개인 카페 사장님들 막 스냅백 뒤로 쓰고 막 엄청 헐렁한 뭐 바지에다가 막 문신하신 분들 막 많고 막 빡빡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지역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첫 번째 가장 큽니다. 그게 두 번째 그럴 만한 나이, 경제적인 그런 나이에 맞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학생이면은 못해볼 수도 있는 거고 창피할 수도 있는 거고 나도 옛날에 앞머리 여기까지 이렇게 내리고서 하거나 이거 이마를 까면 되게 부끄러운 줄 알았어 엄청 어릴 때.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보세요 저 이러고 삽니다. 옛날에는 뭐 앞머리 이렇게 해서 앞머리 다 이렇게 다 가리고 앞머리 일자로 하지 않으면은 되게 제가 못생기고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 보세요 이러고 삽니다. 예. 그게 뭐냐, 나이를 먹다 보면은 그런 경험도 풍부해진다. 저는 이거를 진짜 많이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많이 생각한 건데 제가 어릴 때부터 돈이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비주류 아이템들을 세일 받아서 사는 것들도 많이 조합을 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어릴 때 그랬을 때 무슨 생각을 갖냐면은 집 앞에 신발 신고 나갈 때 이 생각을 꼭 했어요. 이거는 남들이 못 구하는 한정판이라고 생각을 하자 이러고 많이 나갔어요. 진짜요 이거는.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이거 되게 그냥 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일단 내가 걷는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난 그게 너무 좋았어. 왜냐면은 내가 진짜 한정판을 살 수 있을 때는 그게 다르지만 마음가짐이 고등학생이나 20대 초반이나 군대 막 전역한 애들이 원래 보편적으로 못 산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한번 생각해보시면 진짜 좋아요. 그 옷을 뭔가 더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누가 뭐냐고 물어봐주면 또 기분 좋아요. 근데 그 나이 때 도전하고 내가 내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갈 수 있을 때 가장 좋게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형님 아까 질문했던 펠모십니다. 무례한 질문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 근데 나는 그게 되게 이해가 갔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회사 말고 이제 밖에서 놀때 형님처럼 스트릿하게 입고 싶은데 그렇게 안 입어 그렇다니까 제가 자신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글로 잘 안 써지네요. 그게 이제 직업적인 차이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왜냐면은 그 직업이 있으면은 그런 분류의 친구들이나 비즈니스 동료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네. 어쨌든 그러면 이로운 친구를 위해서 좋은 답변이 됐길 바라며 짠하겠습니다. Maybe I should let you go. Should've let you just walk on by. Never even said hi. No, no. Then we would never know just how